안녕하세요. 파인더스의 송현정입니다. 아르누보,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프랑스어로 새로운 미술이라는 뜻이지요. 19세기 말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새로운 미술 경향을 가리키는데요. 장식과 응용 미술을 강조하고 점차 퇴폐적인 세기말 현상을 보이던 이 경향은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힘을 잃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아르누보 양식의 비엔나 분리파를 이끌었던 대표적 화가는 아름답고 파격적인 벽화와 그림을 그렸던 구스타프 클림트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벨베데레 궁전을 찾아 관람한다는 클림트의 유명한 키스입니다. 성운과도 같은 황금빛 색상으로 흩뿌려진 화려한 캔버스 중앙에 두 남녀가 언덕에 피어난 꽃들에 둘러싸여 무릎을 꿇고 부둥켜 안은 채 마치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듯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감싼 망토는 중세 종교화에 나타나는 헤일로를 연상하게 합니다. 또한 작은 사각형 장식의 남자 의상과 대조되고 있는 여자 의상의 동그란 원들, 이 의상들은 화려한 기하학적 장식의 아르누보 스타일이 돋보이면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림이 몽환적으로 표현된 것에 반해 두 사람의 얼굴은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졌습니다. 특히 여자의 얼굴은 그림의 중심 초점이 되고 있는데요. 완전한 정면이면서 수평으로 뉘어진 채 눈을 감고 있는 수동적인 표정에는 복잡한 내면의 감정과 더불어 긴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자는 언덕 끝머리를 두 발로 지탱하듯 감아 버티고 있습니다. 남자의 손은 여자의 목과 머리를 끌어안고 있는데요. 어쩐지 물리적인 힘이 가해질 것처럼 적극적이게 보입니다. 여자는 오른손으로 남자의 목을 둘러잡고 왼손은 미묘하게 남자의 손을 떼어내려 합니다. 살짝 입술을 피하고 볼을 내주지만 지그시 눈을 감거나 발그레해진 볼, 그리고 왼손가락이 오그라드는 모습으로 보아 여자는 자제력을 잃고 동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둘려진 나뭇잎과 꽃들은 하늘의 별들처럼 보이고 이들은 마치 현실 세계를 벗어나 우주에 떠 있듯 시간을 잊고 사랑을 갈망하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뜨겁게 포옹한 채 사랑에 빠져 한 몸을 이루어 단세포 아메바나 남자 성기를 상징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클림트의 남성 중심의 에로티시즘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처음 클림트가 이 그림을 대중에 공개한 1908년에 붙였던 제목은 연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를 주제로 그리던 중 미완성인 채 공개하자마자 비엔나의 국립 벨베데레 박물관은 거액을 주고 구입했으며 그후 여러 차례 수정을 거듭한 후 키스로 정했다고 합니다. 클림트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비엔나에서 모더니즘의 아르누보 운동을 주도하였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관능적인 표현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가 이해한 모더니즘은 미학과 윤리가 철저하게 분리되는 것으로 이 점을 비엔나 분리파를 이끄는 이념으로 여겼습니다. 장식적인 요소를 그림에 적용하고 인간의 감정과 성적 욕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는 전통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표현의 자유로움을 추구했던 화가였습니다. 당시 비엔나는 모든 인간의 행동 이면에 성적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클림트는 이러한 프로이트의 이론을 탐미주의적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죠. 한편으로 그림 속 연인은 공허한 절벽 위에서 하나 되는 사랑을 보여주므로 우주 속의 인간 실존을 말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 의식을 행함으로 관능적인 쾌락을 예찬하죠. 그는 에로티시즘으로 모더니즘의 출구를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의 찬란한 금박 장식 표현은 중세 비잔틴 미술의 특징인 황금 기법의 모자이크 양식과 흡사한 인상을 줍니다. 금세공사 아버지로 인해 어릴 때부터 금가루를 그림에 입히는 기법을 배운 클림트는 1903년 이탈리아 라베나의 산비탈레 성당을 방문한 이후 본격적으로 자기 그림에 황금 가루로 색을 내기 시작하죠. 이 시기를 클림트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이탈리아 성당에 그려진 천국이나 다른 종교적 아이콘들이 비잔틴 미술의 영향을 받아 황금 모자이크로 만들어진 것처럼 클림트도 황금 가루를 자신의 그림에 접목시켜 현대의 아이콘이라 할수 있는 인간의 사랑을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은 비잔틴 미술을 재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클림트는 연인의 사랑을 황금빛으로 물들여서 아가페적인 초월성을 부여하면서도 그림 속의 인간의 에로스적 갈망과 현실적 불안도 함께 표현했습니다. 그림이 그려질 당시 비엔나는 30년째 현대 도시로 탈바꿈하는 중이었고 그런 가운데서 클림트는 새 속을 거룩에 담고자 했습니다. 그는 일시적이면서 상대적인 일상의 경험들을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로 통합하고 연합하여 절대화할 수 있다고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클림트의 키스는 현대적인 사랑을 대변할 만한 그림이 되었을 뿐 아니라 20세기 초 기존의 미술 경향들을 빠르게 잠식시킨 모더니즘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원래 클림트는 일찍부터 응용미술을 공부하여 건축붐이 한창이던 19세기 말에 벽화나 장식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비엔나의 화가들은 다른 유럽과도 같이 전통적인 아카데미 화풍을 유지하여 알레고리적 주제들을 많이 그렸는데요. 함께 그림을 그리던 동생이 죽고 난 다음부터 클림트는 아카데미 화풍의 대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개척합니다. 그는 비엔나 분리파를 만들어 아르누보 운동을 전개했으며 1897년부터 1902년에 걸쳐 대대적인 응용미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모더니즘의 선두에서 다른 분야와 연합운동을 전개합니다. 자신이 이끄는 비엔나 분리파의 전시회에서 미술과 음악의 결합이라는 주제로 베토벤의 9번 합창교향곡을 벽화로 표현하는 베토벤 프리즈를 전시하였습니다. 음악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미술을 다른 분야로 연결해서 뻗어나가도록 한 거죠. 이는 미술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례이며 또한 진정한 응용미술을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토벤을 샘플로 삼았던 이유도 그에겐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요. 베토벤은 후원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영감을 받으면 받는 만큼 자유롭게 음악을 만들었던 음악가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프랑스의 파리와 아비뇽, 한국의 제주도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멀티미디어와 음악 전시인 빛의 아뜰리에의 첫 테마가 클림트와 바그너였다는 건 베토벤 프리즈 전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클림트가 모더니즘을 성적 욕망의 자유로운 축으로 믿고 모든 주제를 에로티시즘으로 여겼던 점이 의외의 인기를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는 심지어 풀과 꽃, 물과 나무조차도 사실보다는 상징과 알레고리로 삼았기 때문에 자연 풍경을 표현하면서도 성적 판타지와 연결시켰습니다. 급기야는 비엔나의 귀부인이나 부유층 여성들이 자신의 성적 매력을 확인받기 위해 줄지어 클림트에게 초상화를 부탁하기에 이르렀죠. 그의 미학적 카리스마는 성적 추문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클림트의 화풍을 직접적으로 영향받은 화가는 없으며 그의 제자였던 에르곤 실레의 경우는 훨씬 노골적이고 급진적인 노출로 인해 사랑이 지나쳐 환멸로 나아갔다는 평을 받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에 클림트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생을 마치면서 그의 화풍의 독창적인 위상을 인정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그림은 미술사의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되고 고립된 섬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운 좋게도 그의 그림은 희소성이 높아 천정부지로 높은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에르곤 실레가 지나친 육체적 에로티시즘을 추구하는 것에 비해 클림트는 사랑의 감정을 금박 장식으로 덮고 감추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실레의 그림이 우리에게 감전되는 느낌을 줘서 감정을 동요시키는 반면에 클림트는 순간의 감정적 동요를 미학적으로 확장시켜 찰나가 아닌 시간적 여유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당시 비엔나의 정서는 클림트의 모더니즘도 위험한 수준의 포르노그라피 아르누보라는 비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클림트는 일평생 매우 비밀이 많은 화가로 살았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경험한 수많은 여성 편력은 그가 키스라는 대작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가 죽을 때까지 27년 동안 곁을 지켜준 에밀리에 풀리에게가 키스의 모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시 우리의 주인공에게로 돌아가 볼까요? 클림트가 우주의 10년을 뒤로하고 난간에 걸쳐 나누는 사랑의 키스를 통해 말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만큼 위대한 것은 없지만
사랑만큼 위태로운 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사랑은 가장 화려한 보물이면서 동시에 허망한 실망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클림트는 예술은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사랑의 이상과 현실을 이 그림으로 담아보려 한 것은 아닐까요? 바로 이 점이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클림트의 이 그림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